なんかその一生懸命全力でぶつかるっていう、まあ、人生においてなんかそういう機会って本当にいただけることにすごくありがたいなとも思いますので、なんかこの作品は娘にもあの胸を張って見せたいなって思ってます。안녕하세요라미입니다불륜이발각되어남편에게싹싹빌다가죽겠다고협박도하다가결국이혼한전 AK48 의신호다마리코가이혼후불륜녀로컴백했습니다이게뭔소린가싶으실텐데요이동네는어떤의미로참대단합니다바로시작합니다구독과좋아요그리고알림설정역시잊지말고부탁드립니다지난영상에서도살펴봤듯이신호다마리코는2022년8월경부터불륜설에휩싸입니다하지만그녀는그보도를극구부인하죠인터넷상에서도진실이뭐냐며뜨거운논쟁이이어졌을무렵그녀가남편과나눈대화가공개되면서모든진실이밝혀집니다이대화속에는신호다마리코가남편에게불륜을들킨이후미안하다고싹싹비는내용이담겨있었습니다남편에게미안하다고하는데도전혀소용이없는것처럼보이자내가여기서뛰어내리며용서해줄거냐며흥분하면서남편을협박합니다하지만녹음파일이공개되고며칠뒤신호다는자신의 SNS를 통해자신은결단코불륜을저지르지않았다고주장합니다어찌됐든이당시에도법정에서이혼조정이이루어지고있었기때문에다음해3월이혼을정식으로발표합니다신호다는너무나큰논란을일으켰기때문에당연히활동을할수없게됩니다이렇게신호다는사라지는듯했습니다하지만올1월엄청난소식을전해주면서화려하게컴백합니다신호다가2024년1분기드라마에불륜녀로캐스팅된것입니다이작품은남자주인공이아내의불륜에모른척을하고불륜증거를날마다수집해이를근거로딸의친권을획득하면서이혼하려는눈물겨운투쟁의모습을담고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드라마전차남으로유명한이토아츠시가주인공와타루를와타루의아내아야카와불륜을저지르는마사토는고쿠센등의코이케테페이가캐스팅되었습니다하지만이작품의핵심기조와타루의아내이자불륜을저지른아내아야카를연기하는배우가방송당일까지공개되지않았습니다원작이인기가많다보니이작품에관심을가진사람들머릿속에물음표가그려진채로1화가시작되었고시청자들은충격의전개를맞이하게됩니다와타루의아내이자마사토와불륜관계에빠진아야카를연기한배우가바로신호다마리코였던겁니다이드라마에서는자신의딸을아역배우로키우고싶은아야카가연예기획사총괄매니저마사토와그렇고그런사이가되는모습이여과없이그려지고있습니다더욱이아야카는매우대담하게도자신이살고있는아파트의같은층의다른집에서불륜을저지르기도합니다와타루는자신의아내와외간남자마사토가불륜을저지르는것을눈앞에서목격하게되고두사람의낯뜨거운대화와그런행동이상상되는소리까지있는그대로듣게됩니다드라마는이렇게막장오브막장의전개를띄고있습니다더욱이매회상상이상의배드신이그려지고있으며낯뜨거운대화들역시보는사람마저민망하게만들어버립니다누가봐도충분히큰의도를가지고그려지고있다는것이느껴집니다이러다보니이작품의1화는조회수350만을돌파하며테레비아사의역대전프로그램사상첫회조회수1위를기록해버립니다불륜으로세상을시끄럽게하면서이혼한신호다마리코가1년도채되지않은시점에서불륜녀를연기했으니일본에서도난리가났겠지요심지어신호다는상당히파격적인연기를선보입니다목에방울을자진해서매달고진한키스신을선보이고속옷차림도여과없이보여줍니다동시에그렇고그런씬들이생각보다꽤적나라하게그려집니다4화에서는아야카와마사토가와타로와아야카가살고있는집으로들어와불륜을저지르는모습도그려졌습니다심지어그소파밑에는와타로가증거수집을위해숨어있었습니다와타로는충격적인일들을바로밑에서생생하게듣게됩니다6화에서는신호다와코이케가진한체리키스신을선보이면서 X 를충격의도가니로만들어버립니다2월24일방송된6화는방송된지불과5일만에180만조회수를돌파했습니다1화부터6화전체조회수도2300만을넘어서며승승장구하고있습니다드라마가방송되면신호다마리코이름이 X 의실트에계속해서오르는등그녀의충격적인연기변신에많은사람들이관심을갖고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폭
폭풍이 몰아치듯 1화 방송이 끝났고 각본과 스즈키는 시노다 마리코의 캐스팅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나봤는데 캐스팅에 응해주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도전적인 역할입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한 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동시에 본인은 스캔들이 나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누군가의 탤런트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은 그런 사람을 응원하고 싶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도 밝힙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획, 각본, 프로듀스를 맡은 넷플릭스 드라마 극악 여왕에도 이전에 히가시데 마사히로와 불륜 스캔들이 있던 카라타 에리카를 기용했다고 언급합니다. 스즈키의 이런 마음과 영리한 전략들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대폭발하면서 이 드라마는 이번 1분기 작품 중에서 가장 높은 화제성을 기록하게 됩니다. 더욱이 스즈키는 아야카의 과거에 시노다 마리코를 투영합니다. 아야카는 과거 아이돌 출신이었지만 여러가지 논란들로 인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시노다는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당시 불안감이 훨씬 컸지만 지금의 자신이기에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도전하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자신과 설정에 많이 겹치는 아야카를 연기했을 때 현실의 자신과 마주하게 되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시노다는 솔직히 말하면 괴로웠습니다.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이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일선도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시청자 반응은 연일 뜨겁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은 거의 없습니다. 막장 드라마들이 그렇듯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심지어 이 드라마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런 것 말고는 볼 게 없네. 내용이 없어. 이게 맞는 거야? 시노다의 에로신이 화제지만 내용은 없잖아. 시노다 씨는 좀 더 자신을 소중히 대해주세요. 싼 AV 같고 역겨웠습니다. 매회 굉장하네요. 와 같은 의견들이 주를 이룹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륜을 저지른 그녀가 불륜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행동은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극적인 연기로 화제가 되었을 뿐 배우로의 평가는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요? 다음에도 이런 과격한 표현이 요구되는 역할에 캐스팅되면 이제 벗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작품은 시노다 마리코의 사생활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를 넘은 생생함이 전해져 올 뿐이다. 리얼로 그 정도의 일을 저지른 후에 화제성만으로 기억되었을 뿐이다. 이 여자의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아. 기분이 나빠서 1화에서 중도 하차했다. 너무 심했다. 와 같은 의견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체리 키스 씬이 화제였을 당시에는 마리코 사마 괜찮은 거 맞지요? 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는데 이런 반응들이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제는 되고 있지만 시노다 마리코의 연기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불륜을 저질렀던 전 AKB48의 아이돌이 나왔다는 것 외에는 관심을 가질 것이 없긴 합니다. 이렇다 보니 방송국 관계자들도 우리들이 시노다 마리코에게 캐스팅 제안을 하기는 쉽지 않으며 앞으로 출연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톱배우 시노하라 요코 역시 24살 연상의 남편 이치무라 마사치카와 이혼한 후 한동안 좀 힘들긴 했습니다. 시노하라가 이혼 당시 14살 연하의 우리나라 그룹 슈퍼노바의 광수와 불륜설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어린 아들들의 친권이 남편에게 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녀의 불륜설에 힘이 실렸죠. 이혼 후 한동안 잠잠하던 그녀는 넷플릭스의 금붕어 아내로 복귀합니다. 이 작품에서 시노아라는 연하의 남성과 사랑에 빠지는 불륜녀를 연기했습니다. 물론 이 작품은 이혼하기 전에 캐스팅이 된 드라마이긴 합니다. 이혼 후에 드라마 공개가 이루어졌는데 내용이 실생활을 연상시켰던 거죠. 이런 사생활 덕분인지 금붕어 아내 역시 공개됐던 시기에 일본, 홍콩, 대만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인도네시아 등 13개의 나라에서 탑10에 오르는 등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노아라도 이혼 후 불륜설로 작품 소식이 줄어들었지만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이기 때문에 요새 서서히 다시 메인 방송국과 시간대의 주연으로 캐스팅되고 있습니다. 시노다 마리코와 다른 점은 바로 이거죠. 그나저나 시노다는 나중에 딸 얼굴을 어떻게 쳐다보려고 이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